하죠. 젤리의 기묘한 협곡 여행 스타트. 넉스 넉스 갈리오 탑이라 기대난다. 팔로우 감사합니다. 웰컴 웰컴 투 레랜드. 이번에 변신 뭐 할까? 전판에 얼음이었으니까 이번엔 불 해볼까? 당연히 랭크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딜 지를 거다. 아, 럭스 스킨이요? 이거 초월인데 얼마지? 기억은 잘 안 나. 얼마지? 기억은 잘 안 나요. 초월이야 초월. 써보니까 좋더라고. 요새 메타가 바뀌었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혐오했었는데 좋은 것 같아. 딜포터 딜에 눈을 떴지. 양날 특성에 눈을 뜬 거죠. 로우큐인가? 구름이 오빠 얼마나 잘하길래 로우큐를 하는 거야. 뭐 그게 그거구만. 다이아 3. 아 펠로 감사합니다. 웰컴. 주말 같은 경우는 젤리의 랜덤 게릴라 방송이 자주 해드리니까 팔로우 한 번씩 꼭 잊지 마시고요. 럭스랑 좀 잘 맞는 게 애쉬랑 진 같은 게 좀 잘 맞아요. 원거리 짤짤이들 나름 괜찮네. 천둥 브로 쉴드 극혐스. 비교한 좋다. 이게 럭스도 알겠나? 형 좀 위험해. 형님! 아쉬웠어요 형님. 나 죽어요. 아이고 씨. 그럼 봐주지 형님. 아 좋았는데. 징크스 형이 좀 너무 앞으로 하긴 했다. 나쁘진 않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내가 승리를 이끌어줄게요. 나 Q 맞힌 거 좋았는데 Q랑 지뢰 콤보 좋았는데 거의 살짝만 딱 이득 보고 빼야 되거든요. 징크스 형이 너무 닥돌했다. 딜탱 가야 돼요 요새. 시야 소망한 다음에 메타가 그거예요. 다 딜템이야 서포터는. 탱 서포터 아닌 이상 닥치고 딜템 가야 됩니다. 자이라도 그렇고 그게 사는 길이야. 룰루의 쉴드가 매우 짱남. 왜 안 맞아 이거? 버그인가? 형캔 지렸고. 갈리오 나이스. 우리도 3렙 돼야 된다. 레벨 차가 있어요. 와드 좀 없나? 와드 좀. 카직스 있다. 아 이 까비 대포 버킹.
건망진데 조절 안 좋았나? 오 찍었어 리신 나이스 나 되면 뒤져야지. 호팜 대시리를 하였다. 나 되면 그냥 바로 뚝배기 깨지는 거 있지. 돈이 약간 아 돈이 약간 아쉬운데. 아니야 이거 먼저 가. 용기를 가져 젤리야. 안 맞으면 돼. 용기를 가져. 럭스의 장점 최대 사거리 이용하자. 루비 그 뭐냐 루비 수정 사고 싶지만 참아야 돼. 한 턴 참아잉. 항상 분류할 때 여기다 와 핑하 막는 게 중요합니다. 유리할 때라든지. 까비 형님 빼야 돼요. 빼야 돼요 형님. 너무 앞에 싸웠다. 아 너무 두드려 맞았는데 이거 일방적으로. 미니언이 많아서 싸울 수가 없었어. 너무 나댔는데 형이. 다이아 3인데 좀 잘 사려봐. 이쪽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점프할 수도 있어. 항상 벽에 붙어야 돼. 핑아 항상 소지해서 박아주고 시야 싸움 해주고 이바가서 룰루 한번 때려주고요. 돈 벌어주고. 항상 이쪽 시야는 체크를 해놔야 돼요. 안전하게 우리의 기본 시야권인 것이다. 굿. 와리가리 해야지 Q도 박을 수 있어. 스킬에 맞춰서 변신해야 돼요. 잘 피하는 거. 카직스 있나? 왜 나왔지? 조심해야 된다. 아 위쪽 시야가 좀 딸리는데 시야 없나? 느낌이 안 좋아. 카이스 나올 것 같아. 사려야 돼요 지금. 정글이 위쪽에 동선이 위쪽 잡았기 때문에 그냥 사려야 됩니다. 99% 확률로 바텀에 내려오기 때문이죠. 애니비아와 카직스가 함께. 그럼 나는 슬로우를 여기다 깔아야 돼. 애니비아 미드 보였고. 거의 98% 있어. 지금 나오면 집니다. 미드도 안 보이고 아마 여기 숨어 있을 거야. 응? 탑 몇 갱 아니면 바텀이야. 체크해 볼까요? 지금은 없네. 안 좋다. 블루 아직 안 줬어. 블루 먹었네. 돈 벌구연. 헌동 게이드 마나만 관리하면 된다. 이제 미드다.
나 이거 어떻게 안 되나? 까비. 굿. 빼라. 오케이. 우. 라인 밀고 전 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무지도 따지도 않고 쳐야 돼. 게이득이다. W가 너프됐어요. 사기여서 너프가 됐었다. 드디어 체력업. 이제 2대2 싸움 좀 할 수 있어. 핑하 주고 핑하 사. 가져가. 변신할까? 뭐 할까? 아까 전에 물이랑 자연했었죠. 이번엔 불. 파이어. 불이요. 불길은 내 불 같은 성격만큼이나 빨리. 화염이랑 물 해볼까요? 화염이랑 뭐 하지? 섞음 잘 섞으면 예뻐. 잘 섞으면 예뻐요. 다들 와드 좀 쓰지 그래요. 와드 좀 쓰지 그래요. 뜨거운 맛 좀 볼래요? 우물에 맞긴 좀 아깝고. 와 뭐야 이거. 아 깜놀 깜놀 탈진 빠했다. 아 뭐야 이거. 벌레 돼지 뻔했네. 벌레맨 말투도 바뀌네. 아 깜짝이야 씨. 전멸까지 뺄 뻔했다. 개깜놀. 가자. 더러운 공우충 같으니 이거 먹고 있겠지? 나 궁 있거든. 불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죠. 갈리오만 잘 키워도 됩니다. 갈리오만. 여기 와드가 있단 소리야. 이걸 이거 다 터트렸어. 나 이런 씨. 빼자. 만화 없다 쟤네. 만화 없어 할만해. 노엠이야 노엠. 루시안 2대2는 물론 할만. 이 사치기 미친나. 세마 뛰어! 메리오! 빼나. 아 탈진 까비. 변문세계 세계 발동. 슬로우 지력거부로 서머스 럭스의 2의 두 번째 효과. 상대방을 슬로우로 만든다. 이걸로 서포팅 하는 거지. 빨빨했고 이를 거의 벗어나기 직전 그때 터뜨리는 게 중요해. 나 되면 뒤지는 거지요. 형 알았나? 뚝배기 바로 깨진다. 형한테 준내 맞는 거다. 준내 맞는 거지요. 호불 우리 거. 벌레 오면은 핑아 받고 바로 큐 쓴다. 오케이. 위험해요. 나 뒤에 있을게. 덥자.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먹는 척 지렸구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몰래 몰래 빼먹는 것도 중요해. 나도 먹고 살아야지 임마. 백 이득이었다. 10개 한꺼번에 사면 얼마죠? 오 노! 안 돼. 그냥 빼! 그냥 빼 룰루야! 룰루야 그냥 빼. 개 이득. 야, 징크스. 숨싼데. 그냥 뺄 때 빼야지 임마. 뚝배기 깨진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대마
아이고 아까워라 형님. 아니 흑 형 여기 왜 있어? 아니 흑인 놈 여기 왜 왔어? 메스키 로밍 왔다? 아니 언제 왔어? 아 깜짝 놀랐네. 아 애 떨어질 뻔. 아 좋았는데 대마시아까지는. 바텀 개터트림 바텀 터뜨렸다. 아무리 불을 꺼도 다시 타오를 거야. 루시안 망했어. 3데스야. 오케이. 미드만 조지면 게임이 터뜨려짐. 애긴 입이야. 장인인 것 같다. 오노 죽었다. 전멸 없는데. 아 큰일났네. 오마이갓 갤리오. 오마이갓 형님 빼세요. 아 여기서 빨려 들어가네. 야 진짜 아까웠다. 아리아 보여줘. 그래 아리 좀 빨리 오지 나비. 여기서 전투가 너무 대패했다. 모렐까지 빨리 가자. 답은 모렐로야. 모렐로. 그렇지. 딜요 게이드. 모렐로만 나오면 이제 내 시대야. 이득. 야 까비. 까비. 아까웠다. 펠로 감사합니다. 웰컴. 기습 아이템을 주지 말자고요. 아비. 거침없이 타오르는 법이죠. 모렐로 갑니다. 모렐로. 모렐로를 코어로 가야 돼. 마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치아가 확보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죠. 세 마리가 바텀에 온다. 이건 안 먹어라. 끼룩. 감시는 전투의 기본 요소죠. 야 갈리오. 갈리오 이거 타. 야, 아직 안 죽어요 이거. 나 아리야 어떻게 안 되나? 애니비아가 압박이다. 아이 좀 아까운데. 데마피오! 아 못 잡았어. 아이고 아까워라. 저게 안 죽네. 3대상 교환이면 나쁘지 않아. 용 뺏겼지만. 불대기 라이트링. 아 잡았어? 게이드 라이프니 컴버 간다. 한탄한 입지를 다지는 건 중요하죠. 캐넨 됐다. 얼굴이 왜 이상해졌어? 와꾸가 와꾸 이상해지. 내가 징크스 쪽에 무조건 지켜야 된다. 3코어예요 럭스요? 3코어는 루덴 아니면은 뭐 뭐가지? 모렐 가면 돼요. 일단 모렐부터. 한 번 더 섞을 수 있지.
저기 문제는 애니비아가 아 너무 지역 장악 능력이 좋다. 아이씨 큰일났네. 야야 뭐하냐! 대마띠야! 그렇지. 야 보지 마라. 알았노. 징크스는 내가 지킨다. 알았노. 실시. 모든 원소가 또렷이 보이는군요. 스무스 프로텍트 베리오. 굿. 역시 내가 재배한 유기농 프로텍트 베리오. 내가 역시 재배한 유기농 징크스다구만. 누가 키웠어? 참 잘 키웠군. 형님 쥐야! 지렸고 대마띠요! 까비 형한테 뚝배기 깨진다. 깜 노노. 이것이 넉스다. 알았나? 프로텍트 베리오. 프로텍트 베리오. 럭스 좋아, 젤리 좋아. 굿. 럭스 괜찮은데 확실히. 루덴 가자. 아 쿨감이 좀 중요하긴 한데. 쿨감 10% 어디 없나? 쿨감 10% 어디 없나요? 심형의 아니야. 루덴 가자. 골드는 누구나 선망하는 원소죠. 쿨감 45%가 좀 꿀이긴 한데. 이번엔 그냥 가고 다음에는 폭풍의 눈이에요. 구원이라도 갈까? 아니야. 구원은 딜이 안 돼. 불타는 향로 아니야. 나쁘지 않은데 향로가 9.1초 좋냐는 안 돼요. 매섭디 서포팅 지리구요. 럭포팅 갈려. 궁을 좀 부대기처럼 쓴다. 궁을 좀 이상하게 써. 그냥 캘리용으로 쓰는데. 주말에는 랜덤 방송입니다. 항상 참고해주시구요. 팔로우 잊지 마시기. 굿. 럭버터 좋아. 젤리 좋아. 데마티오! 사요나라 브루. 뭐야 이거. 어씨 카메라. 스무스 탈진 브로. 잘 가고. 럭스 좋아. 델리 좋아. 굿. 이것이 우리 보디오의 글래스다. 알았나? 델리 좋아. 럭스 좋아. 잘 가 브로. 메모리 메모리. 럭스 좋은데.
집에 가자 이제. 템 싸우면 된다. 내 폭풍의 눈 속에 고요함 따윈 없어요. 고요함 따윈 없어요. 럭스 괜찮은데? 확실히 후방 지원에는 아주 든든해요. 화력 지역과 실드 지역, 그 다음에 속박과 슬로우 깔끔해. 앞라인 갈리오 리신이 버텨주고 딜도 엄청 세다. 변신은 딱 두 번밖에 못하나 보네. 게이지가 없네. 카이스 멘탈 나갔지 벌레. 어? 안 맞아요? 데마티오! 데마티오! 뿜! 체크메이트 브루. 오! 어? 나의 알림이 이런. 알림이 지금 게임 중에 울리다니. 어? 난감하구만. 응? 폭풍이 없인 맑은 날의 행복을 이해할 수 없다. 끝내러 가자. 너무나 쉬운 것. 데마티오! 상대방도 상당히 잘했지만 말이야. 이 젤리님의 럭스 앞에선 소용없다고. 네. 디오스라고. 상대방도 상당히 잘했어요. 하지만 이 젤리님 앞에선 소용없다고. 너무나 좋은 것. 럭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 맛에 럭스 하지. 요새 대세는 딜 서포터야. 자, 새로 오신 분들 팔로우 한번 부탁드리고요. 주말 방송은 게릴라니까 알림이 잊지 말라고. 숨쇠. 딜량 볼까? 딜량 좋아! 럭스 좋아! 젤리 좋아! 이 정도 뭐 기본이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럭스지. 안 그냐 얘들아. 달달하게 말이야. 이 새끼 말투 왜 이렇게 족같아요. 허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나. 족은 이거고. 어? 진성. 나도 모르게 족을. 족이라고 하니까 퍽. 난감하지 않소. 넥스트 게임 가볼까? 오늘은 길게는 못합니다. 5시에 코스트코 가기로 해서 부모님이랑 마트 가야 돼.